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역풍불꽃 검난 진압할 조국 사령관이 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윤석열 요거는 약간 내리고요. 네, 검찰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하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면서 검찰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검난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 하면서 합시다. 검찰 조국 부인 기소에 최소한의 방어권 기회를 안 줬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이례적인 형사 아는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요. 형사 사건 수백 건을 다뤄봤지만 아무리 공소시효가 급하다 그래갖고 피의자의 입장을 한마디로 피의자를 소환도 안 하면서 피의자를 소환도 하면서 안 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 보면요. 검찰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무리한 기소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무리한 기소예요. 왜 무리한 기소냐? 그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도 피의자에게, 무조건 여러분들 한쪽 말만 듣고 그냥 기소한 거야! 생각해봐요. 동네 여러분들 애들이 싸움을 해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도 얘기해봐 이거 너무 상식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누가 아이들끼리 둘이 싸우면 하나의 애가 이러면 양쪽이 우리가 늘 어렸을부터 얘기하는 게 뭐야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건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 똑똑한 검찰들이 양쪽 말 한번 들어보지 않고 동양대 총장 말 한마디에 아 그랬다? 한쪽 말만 듣고 기소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기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검찰이 말도 안 하는 데는 직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유, 눈이 안 보인다 점점. 본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증거는 동양대 총장 진술뿐. 검찰이 거는 분명한 좌충수죠. 여러분들 뭐든지 여러분들 좌충수를 두게 되면요. 대마가 잡히든가 뭔가 하나가 작살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일단은 정 교수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안 줬다는 것은 검찰이 비판해서 벗어나기 힘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검찰 형태를 보면서 가장 느낀 게 뭐예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인생살이가 똑같습니다. 뭔가 무리해갖고 뭔가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부작용이 나오죠. 검찰의 이번에 무리한 기소는요.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똑똑히 전 국민이 본 거야. 거꾸로 생각해봐요. 나는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검찰을 개혁해내야 되는지 전 국민이 다본 거야. 그쵸? 우리가 이거를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반대로, 아,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오히려 검찰 개혁에 더욱더 명분이 생겼다라는 바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왜 검찰이 개혁 대상인지 스스로가 증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검찰의 압수수색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회 인사권의 정면으로 한마디로 검찰은 아 조국은 싫어. 아, 조국은 싫다니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저항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검찰이 이번에 기소 중에 가장 여러분들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데, 제가 보면 검찰의 기소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모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따님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의 부인 문제가, 이러, 여러분들 이게, 법률적인 문제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도덕적인 국민 법감정에서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 봉사를 했지 않았는데 무슨 봉사. 이건 말도 안 되는 의혹 같고 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 잣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범죄 혐의가 포착돼갖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는 그냥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냐 아니냐의 판가름이었거든요. 정말로 가진 게 너무 많은 조국 법무장관의 딸이 이런 뭐 의전원에 입학하고 생활기록부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나? 생활기록부의 학생이 지각한 게 진짜냐 아니냐, 진짜 했냐 아니냐, 봉사를 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법률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유치한 거지. 조국이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서울대 딸이,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딸이 거기에 입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들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냐고. 범죄 혐의가 발견됐나? 조국이 외압을 가해갖고 어떤 통화를 했다는 교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나?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도덕적으로 국민 법감정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냐? 단지 언론의 의혹 제기로. 그 언론의 의혹 제기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언론이 의혹 제기하는 것도 불법을 정황을 걔네들이 잡아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받았다. 특혜라는 거 뭐야? 불법이 개입돼야만 그 특혜가 증명되는 건데 그 어떤 특혜라고는 언론사들이 던지지만 그 특혜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봉사가 여러분들 봉사가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이 어떻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냐고.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그 먼 영주에 내려가고 시골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쳤던 게 그 도대체 총장의 표창장이 중요한 건지 그 아이가 서울에 살면서 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놀 시간을 반납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영어를 가르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아이를 비판하는 어른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표창장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 표창장이고 이 아이는 그 봉사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봉사를 안 해놓고 봉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정말 이 사회가 도대체 그놈의 표창장이 뭔데? 그 표창장을 고대 다니는 학생이 동양대학교 표창장 총장의 표창장을 봉사상 표창장을 받으면 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나? 말 같은 걸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오죽하면 검찰이 미쳐 난리 뛰고 있다는 소리가 겁난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검찰이 여러분들 검찰이 대놓고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기소를 한 거는요 대놓고 검찰이 저는 왜 겁난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게 막 5일 전부터 돌아왔어요. 조국 법무장관 부인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정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지켜봤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깎을 것이다. 뭐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검찰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을 아내를 그 기소를 한 거는요. 앞으로 검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너 와이프가 지금 기소당했는데 네가 무슨 검찰을 지휘해? 그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여 검찰총장의 장관의 적법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무슨 이제 와서 나 아까 댓글 보면서 진짜 분노를 했는데 시사타파 뭐 태세 전환했네?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자 그래갖고 검찰이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태세 전환을 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뭔가를 제가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들 검찰총장도 어떤 검찰의 지휘 권한이 있죠. 검찰총장에게 어떤 그 서면으로라도
지휘를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분을 떠나서 검찰총장이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지휘권을 행사를 했는데 검찰이 여기서 반기를 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검찰윤리위원회에서 윤석열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같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파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검찰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한 거였을 때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무부가 정상적으로 검찰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검찰총장을 체계적으로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그냥 파면하다는 파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박근혜가 최동호 검찰총장 날릴 때 혼외자 사건을 여러분들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이거는 항명이 되죠. 이 순간이 올 경우에는 윤석열이건 뭐건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해가 가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검찰총장을 어떻게 파면을 합니까? 수사했다고? 아니잖아. 법무부 장관이 됐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검찰총장의 명령을 듣지 아니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항명이고 검찰총 법무부 장관이 윤리위원회를 검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갖고 그때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대놓고 항명했으니까. 대놓고 항명했으니까. 징계위원회를 소집해갖고 날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을 알면 분명히 법무부 장관으로 보좌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거니까 일단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임명된 다음에 우리가 촛불을 들든 해도 될 것이다. 응? 왜? 명분이 있어야지 난리지. 옷 벗기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저걸 한번 봅시다. 검찰이 좌층수가 검찰의 자충수가 결국은 검찰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할 때 검찰이 벌벌 떨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검찰이 등골이 오싹할 만한 말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그거를 검찰이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할 거예요. 그게 뭐냐? 박지원 의원이 질문할 때 피의사실 공포 엄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들 들으셨죠? 아니. 박지원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검찰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여태까지 고개 숙이고 있고 얘기했다가 앞으로 이런 피의 사실 공포는 엄벌을 해야 된다는 건 뭐야? 검찰 들으라고 한 거야. 그쵸? 다 흘렸잖아. 검찰 들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박주민 의원이 그때 질문했구나.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면서 피의자 사실 공포는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면서 검찰의 공보 규칙이 있지만 벌칙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정력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철 의원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앞으로 뭐 망신 주기 이런 피의자 가족들 이런 것들은 검찰에 흘리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특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그 생활기록부가 유출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동양대 표창장 사본 파일을 입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국 법무장관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열받았었어요. 박지원 의원이 이랬잖아. 저한테도 이 표창장이 왔습니다. 법무장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조 후보자가 이랬잖아. 저도 그 사진이 어떻게 박지원 의원님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정말 의아하다.
그다음에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에 피의사실 공포 엄벌한다 그랬어요. 그럼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포에 관해서 이거는 정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건과 별개로 이건 검찰이 고발된 상황이죠. 검찰 고발당했잖아요. 피의사실 공포한 거. 그래서 이거는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개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윤석열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분노는 윤석열이라는 정말 적폐청산을 해주고 저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준엄한 칼자루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 박근혜의 그 부역자들에게 칼자루를 대줄 걸로 믿었던 칼자루를 대줄 걸로 믿었던 저 윤석열이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겁난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배신감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배신감을 듭니까? 그냥 윤석열이가 우리가 기대가 없었다라 그러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 밤을 잠을 못 이룰 정도라는 거는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그냥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 이름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쉽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기대가 오히려 윤석열의 칼자루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가 막힌 거지. 그렇죠?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분노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윤석열은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년에 돌아가는 상황 여러분들 이 상황만 우리가 극복을 하면요 반드시 역풍이 불어요. 왜 역풍이 부냐? 자유한국당과 조중동과 검찰까지 나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왜 그토록 막으려고 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쟤네들이 두렵지 않으면요. 저 대한민국의 친일 동맹 세력들은요. 두렵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뺏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토록 대한민국의 모든 친일 동맹들이 합세를 해갖고 조국 죽이기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정말 점점 자기네가 생각해도 공포의 날들이 다가오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는 순간 쟤네들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은 왜 조국에게 사활을 거는 건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말도 안 되는 수사팀 구성이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그 특검보다도 규모가 많은 상장 뒤지고 봉사상 뒤지고 인턴십 뒤지는데 그 고급 인력들이 국정 나라를 헌법을 파괴했던 사건보다 더 많은 수사단을 꾸린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검찰이 얘기했던 것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분명 8월 27일 날 검찰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10일 전에 검찰이 개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왜 이 사건에 뛰어드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에 뛰어들 때만 해도 그렇죠. 뭐지? 우리는 지금 언론과 싸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8월 27일 날 검찰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때 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서 이건 뭐지? 윤석열이 뭐지? 왜 그러지? 전부 여러분들이 믿고 싶었고 아니길 바랬는데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죠. 그때는 뭐 국민적 관심이 커서 자기네들을 개입했다. 그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저런 윤석열이나 저는 윤석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와 전체에 검찰 조직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윤석열 하나 날린다고 검찰에 어차피 검찰 여러분들이 뭐 검찰총장은 뭐 최강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대한민국 검찰총장 그렇게 뽑지 않아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려갖고 거기서 검찰총장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람은 뭐 김어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현재 검찰총장
그 인사 제도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검찰에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물러나면 그다음 검사들 몇 명이 검사추천위원회에서 기수별로 뽑아갖고 거기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대로 김어준 총수가 검찰총장 돼야 된다, 뭐 최강욱이 된다, 이거는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검찰이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장인애들은 독립적인 존재이다. 여태까지 정치검사를 노릇을 했던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기네들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다라고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팀, 지금 여러분들 봉사상 표창장 뒤지는데 70명이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 아니, 봉사상 70명, 표창장 뒤지는데 대한민국 엘리트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 70명이 투입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 대한민국 검사들 그렇게 한가합니까? 여러분들 왜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줄 아세요? 특수부 검사들이요, 굉장한 여러분들 성과 위주의,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검사 출신 분에게 전화 통화를 했더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봉사당 뒤지고요, 어떤 거, 그런 거 뒤지는데 왜 검사가 70명이나, 어? 투입됩니까? 라고 하니까, 특수부가 여러분들, 일단은, 특수부가 성과 위주래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 특수가 앞에 붙으면요,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본인, 털어서 먼지가 안날것 같으면요, 본인을 털지 않고 가족부터 턴대요. 이해가 가시죠? 왜이 사건이 가족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했더니, 특수부 성격상, 성과주의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터는 방식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뭔가가 나오면 본인에게 추궁하는 이런 수사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열하다는 거야. 결국 뭐예요? 그럼 특수부 검사들이 가족들을 터는 이유는 뭐예요? 조국 법무부 특수부라는 대한민국에 날고 긴다는 칼잡이들이 조국에게 혐의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깨끗한 법무부 장관이 어딨어? 안 그래, 여러분들? 조국 그 날고 긴다는 특수부 검사들이 70명이 붙었는데 조국에게는 혐의가 안 나와. 그 작은 위장전입 세금 체납안 안 나와. 그러니까 비열하게 어떻게 해요? 가족을 터는 비열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어? 정말 그래서 비판받는 거죠.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윤석열 검찰이 그러면 왜 이렇게 사활을 거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이 여러분들 분명히 검찰 자체 조직이 저는 항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 검찰이 청문회를 1시간 남겨놓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기소했다라는 것은 뭐죠? 검찰의 의중을 내비친 거예요.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는 거야. 우리는 조국을 반대한다. 그쵸? 1시간 남겨놓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는 대통령 들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조국을 반대한다. 임명하지 말아라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검찰이 본인들이 우리는 조국을 반대한다. 임명하지 말아라고 대놓고 본인들이 검찰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지금 검찰이 터는 이유가 뭐죠? 조국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와 시작부터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입장에서는 저승사자가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검찰이 이렇게 저항하는지 잘 생각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저승사자가 점점점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다가오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라고 하면서.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해 갖고
조국은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의 흠을 잡기 위해서 가족을 다 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어차피 윤석열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거, 당연히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꼬투리라도 잡아놔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무조건 이 시대를 역행할 수 있게 현재 검찰의 모든 것을 안 받겠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모든 걸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검찰이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에 그 가이드라인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거래를 하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과 검찰이 대한민국 정치검찰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올인한 이유는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결국은 나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잡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쥐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카드가 있어야지 법무부 장관과 딜을 해서 여기까지만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무리하게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부인을 기소를 했고 그 부인이 기소됨에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 사건들이 발생한 거죠. 부인이 기소됐으니까 부인과 딸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개입을 할 수 없으니까 검찰이 독자적으로 앞으로 수사를 계속 펼칠 수 있겠죠. 검찰이 노린 거는 뭐 무엇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의 딸과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게끔 바로 미리 기소를 해버린 것이다. 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권 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서 나중에 혹독한 검찰 개혁이 다가올 때 검찰이 총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 그러나 검찰은 조국을 잘못 봤다. 검찰은 조국을 잘못 봤다. 뭘 잘못 봤냐? 조국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검찰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딱 끝나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냐? 장관이 되어도 일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에 절대 거래를 하지 않겠다. 무서운 거거든. 어? 검찰은 그거를 노리고 나중에 역풍이 불 걸 각오하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하고 무리하게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에 기소를 했는데 검찰총장 후보 아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거래 시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공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어도 일체 일가족 수사와 검찰의 거래는 없을 것이다. 미리 선빵을 날려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 이거 뭐지?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자료를 뭔가를 확보해갖고 부인을 기소하고 점점점 위축시키면 저러다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부인을 기소했을 때 스스로가 사퇴하는 그림을 가장 지네들이 볼 때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무리한 기소를 한 거고 그런데 사퇴 안 하고 조국 법무장관은 오히려 당당하게 버티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와 검찰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검찰 개혁이 물고 들어올 때 거래의 대상으로 아 봐봐 이거 까? 우리 이거 확보했는데 깔까? 막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쓰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 죽었어요. 왜 죽었냐? 여러분들 왜 저들이 검찰총장과 저 검찰총장 이하 검찰이 왜 저렇게 조직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두려워할까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뭐예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검찰이 저렇게 총체적으로 저항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검찰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청 자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해 갖고 검찰의 수사를 직접 지휘합니다. 일단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갖고 있냐? 외국인들의 영주권 및 귀화의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수의 단독 집행이나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어렵겠지만 맘만 먹어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권이라는 것들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가장 얘네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죠? 검찰청 인사권. 여러분들 여기서 시사타파를 여러분들이 왜 보셔야지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 검찰이 당연히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분들 법무부 산하의 조직이죠. 당연히 검찰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여러분들 검찰이 저항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검찰이 진짜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검찰 안의 개혁보다는 법무부 안의 개혁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법무부지 그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다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가장 지금 검찰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들은 검찰만 검찰들이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안에 있는 주요 보직을 검찰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박상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비바람을 맞으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됐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학자를 시켰더니 법무부 자체가 개혁이 안 되는 거야. 법무부가 개혁이 안 되니까 검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개혁이 안 되니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외쳤던 조국이 들어서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검찰 조직들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냐? 검찰 조직을 주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이하의 법무부가 거기가 검찰이 잡고 있거든. 거기를 검찰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무부나 검찰이 모두가 검찰이 잡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장 무서운 게 뭐야? 교수 시절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작을 해야지 검찰이 개혁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검찰이 개혁 안 되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인데 법무부 장관이고 그쵸? 인사권을 쥐고 있고 근데 법무부 자체가 검찰이 장악을 하고 있어. 개혁이 돼? 바로 여러분들 우병우가 검찰 조직을 장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병우의 측근들이 검찰에도 남아있지만 어디 있었어요? 법무부 검찰국에 가 있잖아. 기억나시죠 이제? 우병우가 어떻게 검찰을 장악했나? 자기 측근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박아놓고 자기 측근들은 검찰에 남겨놓고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을 잡아놨던 게 바로 우병우예요. 그래서 가장 검찰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제가 역풍이 불 거라 그랬어요? 검찰 인사권 누가 쥐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찰 인사 내년이면 얘네들 다 날아가요. 지금 무리한 기소한 새끼들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집권 5년 차예요?
검찰 정기 인사 내년 7월이나 뭐 내년 빠르면 월 초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이 가장 먼저 한게 검찰을 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안에 남아있는 검찰 출신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직접적인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은 여러분들 법무부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알고 있어요. 결국, 검찰의 개혁은 국회의 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검찰이 치려고 하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년에 인사권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법무부에 남아있는 검찰 출신들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검찰과 법무부의 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법무부가 정상적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올인할 수 있고, 법무부가 국회와 공조를 해갖고, 검찰개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수처 설치를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여러분들이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왜 있습니까? 국회의 목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저항하냐? 개혁에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 법무부에서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검찰과 법무부가 과거에는 하나의 몸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검찰이 법무부에게 100%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실을 조금 아시면, 그쵸? 요 사실을 정확히 아시면, 아, 검찰이 왜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의견은 낼수 있고, 어떤 공수처 법안을 정부에서 만들 수 있겠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법무부 안에 있는 검찰 출신들의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검찰들이 다 쫓겨날까봐, 쫓겨나면 검찰과 법무부는 이제 하나의 다른 기관이 되고, 상하기관이 되고, 지금은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역전현상이었거든요. 원래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가 위에 있어야 되고, 검찰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이 사실상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검찰이 위에 있고 법무부에 검찰들이 밑에 있었어요.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법무부가 위에 있고 검찰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항명하복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조국 법무장관이 내년에 올해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취임해 갖고 내년에 인사이동에 있어서 법무부의 검찰들을 다 쫓아내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당연히 국회의 목이고요. 그쵸?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아마 좀 명쾌하게 왜 윤석열과 검찰이 조국을 저렇게, 그쵸? 왜 윤석열과 검찰이 단지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